남원시가 치매 예방 교육을 위해 개발한 앱이 사용자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완주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모바일 치매 예방 교육용 앱인 기억하리 사용자가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작업치료학과 4명의 교수가 제작한 앱은 기억력과 반응력 등 9개 영역에 걸쳐 18,000 문항이 출제돼 있어 사용자 스스로 인지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내려받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교육용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이 독서 포인트제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한 달 8권 읽기, 청소년과 성인은 한 달 4권 읽기를 목표로 하는 포인트제는 독서 활동량에 따라 연말에 문화상품권으로 정산 교환해 줍니다. 임실군이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올라 1억 원의 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13개 시군 공동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화와 운영, 상품화, 매출 실적 등을 주로 점검했으며 임실군은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 파리오 테마파크가 외식 분야 창업팀이 참가한 요리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연 결과 샌드위치 메뉴를 개발한 곡간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다섯 팀도 순창 음식 관광 활성화에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